K.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 뇌동매매 하지마라 라는 주제로 어,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핫이슈였던 종목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편현하는데요 닥터케이가 시어스로 이날 방송을 했습니다 이날 자, 몇 개월 안 돼서 열몇배 올랐는데, 하루 전날입니다. 자,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과연, 아, 여기서 아, 매수를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여기 상단에서 밀릴 때 얼마나 아, 내가 잘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 그거 자신 없으면 아, 들이대지 마라. 홍콩 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상단에 철저하게 틀어막히면서, 그리고 20일을 잡고 한 번씩 아, 이탈하죠. 그 이후에, 아, 한 번, 두 번, 세번 이탈한 이후에 이제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리면서 60일까지도 아, 깨지면서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음, 여기 150만원대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됐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리 그 회사의 전망이 좋다더라도, 지금 보세요. 자, 여기가 아, 1월인데요. 1월에 가격이 10만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더 작, 아, 작은 가격이었겠습니다만,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1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14배가 올랐는데, 과연 뭘더 먹겠다고 150만원에서 매수를 하냐 이거죠. 우리는 못 산다. 그죠? 여기 이후로부터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굳이 하자면 단타 성향으로 20일 돌파할 때 매수했다가 여기 위에서 매도 가능하겠죠. 그죠? 뭐, 딱트케인은 주식보다 더 빠른 해외 선물도 하는 입장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만 보 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릴 때못 한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죠? 단기간 14배나 오른 종목을 얼마를 더 먹겠다고. 그죠? 자,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서, 아, 어, 내동매매를 해버리니까, 3일도 안 돼서, 50% 가까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죠? 아, 어, 여기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한다면, 한두 달 만에 지금 반토막 난 겁니다. 거의. 그죠? 자, 그래서, 음, 이러한 부분들은, 아, 여러분들의, 어, 심리 상태가 포모라 그러죠? 야, 2차 전지 이거 미친 듯이 날라가는데나 이거 안 들고 있는데 남들은 이거 사서 수익 많이 날 텐데. 난 소외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포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많이 오른 줄도 모르고. 그죠? 아, 매수를 덜렁하게 되면 아,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다만 지금 지지와 저항을 그래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아 어, 당분간 에코프로는 이러한 지지 저항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76만 원대는요, 아 어, 여기 좌측으로 가보니까 아 어, 틀어막혀 있던 상당히 강한 저항대를 장대 양봉으로 띄운 시점이니까요. 만약에 한번더 쳐진다 하더라도 제가 아 어, 앞전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천안 70 5만원, 6만원 오면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야, 그가게 과연 올까? 여러분도 생각했겠지만, 어느듯어느듯 조금만 더 내려오면 그가게이 옵니다. 자, 그때 근거가 이, 이 근거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 저항을 강하게 뚫었으니까 여기 오면 난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없는 분이라면요. 자, 여기. 십6만 원, 대 오면 이제 한번 리바운드 노리면서 아 구십사만 원권 여기는 또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 이전에 뭐 백이십일의 장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e 트 o u n 빠졌기 때문에 아 백이십일권역인 아 팔십삼만 원권부터 팔십육만 아 칠십육만 원권 정도에서 반등하는지 여부 보고 리바운드 노리로 가는 전략 정도는 이제 쓸수 있겠는데요 자 최근에 수급 한 자 기관은 어, 좀 사주고 있고 연기금은 좀 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던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개인은 아,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렇다면 여기 고점 부위에서 누가 던졌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던졌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권역에서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는 아, 날이 나온다면요 그날 아 반등 놀이고 1차 매수도 가능하겠다. 그러나 아, <laughs> 상당히 급등 나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차라리 앞전 방송에 어,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던 LG와 아까 같은 종목 그렇죠? 적절히 아저점매수해 적절 들어갈 수 있을만한 위치니까 아 순환매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 또한 53만원권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 별 무리 없겠다 라고 여기 부위에서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이후에 올라가다가 최근에 시장 좀 흔들리니까 아, 또 2차전지 섹터 좀 흔들리니까 같이 내려왔습니다만 대본에 반등하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에코프로보다는 아, LG화학을 53만원권 아, 정도에서 더 좋기로는 올라타고 늘려주는 여기 그죠? 50, 56만 5 8천원권 정도에서 매수 첫 번째 들어가는게더 좋겠습니다만 이틀 연속 좀 올라왔으니까요. 조금 탄탄하게 다지는 거 보고요. 그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오히려 LG화학 쪽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좀더안정적일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외국인 조금 사주다가 최근 며칠 팔아줬고요. 기관은 어 이틀 연속 매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러한 지지 저항을 잘 파악하고 지지권역에서 전략을 수립해서. 아, 어디를 이탈하면 내가 비중 축소 수익이든 손실이든 비중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목표치는 어디까지 가기, 가져가겠다.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그죠? 급등하고 있는데, 아, 최근에 이슈가 된다고 아, 사 들어가면 아, 그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번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도 7만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서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렸고, 앞전 주식 특강 돌려보시면 될 텐데요. 삼성전자가 하락한 추세를 돌려낸 6만원 시점은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아주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20% 상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칠만 이천 원권대는 또 틀어막혀 있죠. 7만 삼천 육백 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칠만 이천 원대니까 조금 더 올라갔을 때또한번 틀어막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장대 연봉도 크게 내려왔죠. 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칠만 삼천 원대 강하게 못 넘어가면 또 조금 한번 줄이면서 가겠다. 그리고 아 여기 보면요. 6만 육천 원권대는 또 지지권이니까. 또 적당히 내려오면 줄였던 물량 다시 어, 사는 그런 전략이 어, 좋지 무조건 쭉 들고 가는 전략보다는 좀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이 어, 더 좋다 언제 지지에서 사고요 장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들 같이 해 나간다면 무리 없다 그럼 하나 더 여러분 여러분들께 또 강조해드렸던 종목 좀 네이버 삼성전자로 따지면, 여기가 6만원권이다. 이거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20%또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자, 여기, 20만, 20만 4천원권. 여기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자, 앞전 방송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돌파된 여기 저항은요. 지지의 역할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평선 60일에 지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 여기, 여기 저항권이니까 한번 줄였다가 다시 내려오면 매수 이렇게 반복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앞전 방송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전략 제세했습니다 방송 들은 분들 밑에 댓글에 남겨놔 주십시오 몇분 계시죠? 자 삼성전자가 여기 네이버로 따지자면 24만원권 저항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는 조짐 보이면 좀 줄여 내고 다시 아 밀려도 지지하는 66,000원권에서 매수하라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아, 234,000원과 만 24만원권은 또 저항 역할 할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서 좀 밀린 조짐 보이면 또좀 줄였다가 자 이번에는 밀릴 때 20일 안 깨는게 더 좋아요 더 싸게 사겠다고 더 밑으로 많이 밀리는게 더 좋지 않습니다 21만원과 21만6천원권 여기는 또 강력한 지지권이니까 위에서 좀 줄였던거 여기에서 지지하는거 보고 또 어, 살짝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 그렇게 하면 훨씬 잘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내동매매 하지 말자 아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기 좋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딱 듣게였습니다.